네, 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할지 지난주 먼저 리뷰해 보면서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들 알려주시죠. 네, 이격 축소로 그동안 시장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격 축소가 이번 주에 조금 더 확산되느냐? 요게 전 포인트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격 축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구찌에서, 그죠? 여성분들 구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구찌에서 가방이 하나 나온 거예요. 신제품이 하나 나왔는데, 이 신제품이 엄청난 인기를 끈 거죠. 빅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구찌의 값어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에르메스는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찌의 신제품이 인기가 있어서 엄청나게 이쪽으로 돈이 쏠릴 수는 있어도 근본상 에르메스는 못 이기는 거고 샤넬은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이어졌던 이 산업에서 담당했던 이 역할과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신 구찌의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1월 달부터 5월 중순 넘어가면서 구찌의 신제품 같은 주식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작년도에는 로봇 관련된 이 구찌 신제품 빅히트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큰 영향 때문에 AI 관련된 신제품들, 그러니까 구찌의 신제품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그 히트 쳤던 주식들도 좀 많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못 이기는 거죠. 삼성전자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SKC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이쪽 관련되어서 실리콘 응급제 쪽 관련되어서 기아 EV에 좀 들어간다는 이런 재료들 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좀 보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영향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겁니다. 인기는 좀끌수 있죠. 근데 근본상 이치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현대모비스 이런 주식들이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현대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판매를 하고 거기에 부품을 모두들이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주종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슈에 의해서 자금 잠깐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지속되기 어렵다 이거야. 원래대로 이제 돌아간다 이거야. 만약에 이 틀을 깨려면 우리 삶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다 바꿔놔야 돼요. 피처폰을 쓰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쓴다든가 스마트폰 완전히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내연기관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전기차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나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은 단순히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총 상위 종목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삶을 역전했기 때문에 그 밸류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바이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SC 제형, 요건 일단 빅파마한테 먹혔고 경제 우위가 있다는 걸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꿔버린 겁니다. 기존의 질서들을. 화장품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전력주들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식품주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2700을 회복하는 요 구간 동안에는, 2710요 밑에 있는 요 구간 동안에는 이 쏠림이 굉장히 컸었다 이겁니다. 2640을 제가 여러분들 밴드 하단으로 이야기해 드렸었고,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상방 공격이 나오려면 반드시 제압해야 될 자리가 2710인데, 여기서 거의 한 2주, 3주 정도 머물렀었잖아요. 2, 3주 동안 머물러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쏠렸었던 이 자금들 자체가 지수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좀 인기, 구찌의 신제품이 나오는데 빅히트를 치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에 샤넬 가방 막줄 서서 기다린 것처럼. 근데 원래대로 다 돌아왔죠.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2710을 제압했다는 얘기는 이제 지수를 신경 쓴다라는 신호를 저는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었고 방향성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2710을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2710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거 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숫자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산업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밸류 여기 차지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었던 이거 하루 종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어쨌건 뭐 지금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걸 제압했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시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2710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2640부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2710이 깨지면 이제 하방을 또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2710을 깨면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냐면 2560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2710을 깨면. 근데 2700 요 구간에서는 아 상방 공격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2710에서 이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있을 거고 이게 순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현재 시장의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공략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2710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게 이격 축소라고 보는 겁니다. 돈이 쏠렸던 주식들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정체됐던 주식들 사이에 이격이 축소된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구찌가 계속 신제품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었으면은,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샤넬 가격하고 가격이 비슷해질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샤넬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비통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치에 맞기 때문에. 아니면은 인기를 끌었던 그 가격이 거품이 빠지든지. 이게 이번 구간에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2710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이격 축소를 할 때 현재 시장에서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단연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하이닉스 계열 쪽으로 TSMC하고 사업 협력했던 갔던 주식들 이쪽으로 자금이 쏠렸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개수를 줄이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개수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하이닉스와 같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식들이 과거에는 HPSP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제거되는 거예요. 이들한테 자금이 퍼질 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테마 쪽으로 같이 갔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제주반도체 이런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줄이는 거죠.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을 차례 더 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빈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격 축소 자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HBM 모멘텀을 간다면 그 다음에 QLC 랜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GA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발주 물량을 많이 받은 걸 아니까 삼성전자가 77,200원을 뚫은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돈의 지형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쫄렸던 주식들이 개수를 줄이면서 이게 삼성 계열 쪽으로 가거나 QLC 랜드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LG 그룹주들도 포함되는 형태로 이번 구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번에 공략 대상이다. 그래서 자금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대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매도 거래대금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증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매도 매수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쪼개서 봐야 되지 않겠네. 이런 포인트를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격 축소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인데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77,200원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8만원 요 밑에서도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럼 대충 평균화가 78,000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저항자리를 작용했었던 자리가 77,200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뭐가 중요하냐면 78,000원대 방어가 나온지를 잘 보세요. 78,000원대 방어가. 그러니까 과거의 저항자리가 이제 지지. 여기서 한 800원 정도 더 보태주는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800원 정도를 보태서 한 78,000원대 이번 네, 방어가 나온다라고 싶으면은 아이고 그럼 10만 원대도 열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섹터들이 LG 그룹주들 쪽하고 삼성 계열 쪽 가운데 QLC 랜드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자금을 쏠릴 수도 있겠군. 이런 주식들이 지난주 좀 움직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뭐 솔브레인 관련된 주식들과 캐시텍 같은 이런 주식들도 동조화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후장에 삼성 전기 이런 주식도 좀 자금이 붙는데 LG 이노텍 그동안 뭐 애플 관련된 주식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보였었는데 LG 이노텍 쪽으로 매수세가 붙는 걸로 봤었을 때 만약에 LG 전자까지 같이 자금이 붙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들이 실적으로 좀 더 자금이 많이 베팅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번 주는 삼성전자 78,000원짜리가 방어되는 게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거나 지지부진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 아, 시간이 좀 빨라지느냐? 늦게 가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전고점 뚫어놓고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는데 기아하고 지금 이격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정체되거든요. 이번 주에 뭐 인도 법인 쪽 관련된 IPO를 추진한다는 재료가 나왔는데 현대차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게 KB금융 지주사 있잖아요. 이런 쪽 자금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쪽이 유동성 끌고 왔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이 적은 걸로 봤었을 때 이게 화끈한 시세가 좀 터지기보다는 계속 매매를 유발하는 형태나 그래서 만두라든지 SA라든지 지난주에 좀 반등이 나왔던 현대모비스 이런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도 좀 끌고 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이 먼저 위쪽으로 고개를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3천당 제약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직전 고점을 아직 못 뚫고 있거든요. 직전 고점 못 뚫고 있어서 한 19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뚫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중심주에서 무조건 60일선에 안착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주는 현대 일렉이 지금 대장이긴 한데, 식품주하고 중국 소비주 가운데 이제 화장품이 삼순환 구조가 지속되는지를 보세요. 삼순환 구조가 나오면 지난주까지 왔던 흐름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만약 같이 무너지면은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다른 섹터 쪽으로 자금이 더 집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의 이 순환 자체가 이격 축소의 기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잘 짜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의 흐름이 조금은 달라진다면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매기가 좀 갈 수 있어서 지난주와 동일한지 아닌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종목군 내에서도 진짜를 찾아서 여기에 또 집중하는 전략 오늘의 정석에서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김정수 전문가 전략 들어봤습니다.